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2023년도 시험 대비 조리막 단원별 연습문제 풀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이 조리막 단원별 연습문제 풀이 수업 역시 이목경처럼 지금까지 출제가 됐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문제들과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출 내용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이 연습문제 풀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문제 푸시면 틀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아무래도 전에 다뤘었던 중요한 기출된 내용들 그런 걸 가지고서 문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기출문제하고 똑같이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정말 기출된 내용을 100% 내 거로 만들지 못했다 그러면 분명히 본 건데 답이 뭐였더라? 이런 게 생기고요. 그냥 단순히 답만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틀리는 내용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많이 틀리는 게 좋아요. 괜히 어설프게 알아서 맞추고 어설프게 찍어서 맞추는 거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그렇게 어설프게 맞추면요, 내가 진짜 나 공부 다 했어, 나 조리막 끝났네, 다 해버렸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안 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정말 꼼꼼하게 채우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루는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많이 틀린다 이렇게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으세요. 많이 틀리면 많이 틀리는 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다행인 거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나 미리 알 수 있었네, 시험장 가기 전에 미리 알아서 채울 수가 있게 됐네,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목경영 우리 단원별 예상문제 풀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프린트를 다운받으셔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확실하게 맞춘 거, 찍어서 맞춘 거, 잘 모르는 거 이런 거 체크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찍어서 맞춘 부분 그리고 틀린 부분 이런 것들은요, 복습하실 때 이론서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서 진짜 내 거가 될 수 있게 확실한 복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전공 과목 조리막 이목경영아 이거 공부하는 거 어려우시죠? 어렵고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되게 당연해요. 남들은 이거 4년 동안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4년 동안 공부하는 내용을 우리 지금 몇 달 동안 다 때려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하신 분들도 힘들고 비전공자분들은 더 힘들어.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너무 괴로워한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이 끝날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사람관계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인간관계도 보통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면 상대방도 나를 안 좋아하죠. 공부는 더 그렇다고요. 공부는 더 그래요.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나는 이 과목이 너무 싫어. 공부하는 거 너무 짜증나. 너무 싫어.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죠? 그러면 절대로 내용이 내 머릿속에 못 들어와요. 내가 내 스스로 막을 쳐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요. 그래서 짜증나. 하기 싫어. 어려워. 이거 못 해먹겠어. 계속 이런 생각하죠? 그럼 아무리 인강을 들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 아무리 책을 읽어도 네 눈에서 여기서는 보지만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고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어려운 게 당연한 거거든요.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 이 내용이 한 번 봐서 이해되고 너무 쉽고 한 번만에 그냥 한 방에 막 다 해. 이런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주 이모주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세상에. 그리고 지금 합격해서 일하는 분들도요, 전부 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과정을 다 거치셨어요. 다른 분들도 그런 과정 거쳐서 공부해서 합격해서 일하고 있는데 나라고 못할 거 뭐 있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고요, 마음을 닫지 마세요. 공부에 대해서 우리 조리만 이목경영 전공 과목에 대해서 스스로 벽을 치고 문을 닫지 마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공부를 하세요. 어려운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학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서 선생님 수업 들을 때 한 번 듣고 이해했어요?
한 번 듣고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학교에서 다루는 내용을 한 번 듣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택도 없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대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요, 어려우니까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 번 봐서 이해되고, 누구든지 그냥 한 방에 막 뭐라고 하는지 다 알아들어? 너무 쉬워? 이래버리면 그 초등학교에서 배우지. 대학교에서 배운다라는 건 그만큼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렵게 느끼는 게 당연한 거고, 이 공부가 못 해먹겠어. 막 이런 거가 아니라고요. 남들도 다 해.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거 못하겠어. 짜증나. 못 해먹겠어. 막 너무 힘들어. 아, 막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 재미없죠? 결과도 재미없어져요, 그러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 원래 모든 전공 과목은 다 어려워요. 우리 임업체 전공 과목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다른 직렬도 전공 과목은 다 어려워요. 그 기본을 깔고 가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아, 그래. 남들도 다 했어. 나도 할 수 있지. 이거 왜 못하겠어? 이거 하다 보면 정 붙어요. 계속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계속 보고, 이런 사항도 있었네? 이런 사항을 알게 됐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죠? 점점 시간 지나면서 재밌어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서 답을 맞출 수 있게 되면 정말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건 마음에 달려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우리 전공과목 공부하시면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예요. 국어, 영어, 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남아있는 이 기간이 국가직 시험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사실 지금 이제 2월 초니까요. 딱 두 달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두 달이면은 지금까지 어렵다고 느끼고 굉장히 많이 어렵게 느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 보면 실제 시험장에서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하다못해 제가 3월 달에 모의고사 문제풀이 국가직 대비 3월 초에 시작하는데 전에 어떤 분이 계셨었냐면 3월 초에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초주에 우리 이 실강에서 꼴찌 했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꼴찌하고 안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짜 엄청 열심히 하셔가지고 국가직 시험에 합격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마음가짐에 달린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관리 방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단위 면적당 최대 목재 생산량 확보라고 하는 것은 숲관리 개념의 변화와 관련해서 보신 부분입니다. 숲관리 개념의 변화. 일단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2번 보기에서 얘기하는 단위 면적당 최대의 목재 생산량 확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로 넘어가면서 다목적 기능을 가진 숲관리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고요. 그리고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지속가능한 숲관리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이 사항은 임업 경영학의 내용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숲관리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1번에서 얘기하는 지속가능한 산림업과 3번에서 얘기하는 생물 다양성 유지 그리고 4번에서 얘기하는 종합적인 관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적 숲관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생태적 숲관리라고 하는 것은 수종과 입지 사이의 생태적 원리를 중요하게 다루어 수종 선택과 혼효 상태를 중요하게 보고 입지에 맞는 갱신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게 맞는 사항인데요.
2번 보기에서 생태적 원리 요거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생태적 숲관리하고 생태적 원리 요거를 연결시켜서 키워드로 연결을 시키시면 안 헷갈리실 거예요. 1번 보기 한번 봐주세요. 환경이 인간을 안전하게 하고 모든 숲 구성 인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숲을 갖고 갱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1번 보기 같은 경우는요 환경적 숲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환경적 숲관리 1번 보기에서 환경이 인간을 안전하게 하고 이거를 체크하셔서 환경적 숲관리로 연결시키시면 돼요. 키워드를 체크하셔서 구분을 하세요. 그리고 3번 보기를 봐주세요. 생태계의 고유한 기능을 지속시키면서 동시에 차세대에서의 변화도 가능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속 체크하시고요. 차세대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지속시킨다, 뭐 차세대까지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지속적이고 다기능적인 숲관리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지속적이고 다기능적인 숲관리 그래서 키워드로 연결시키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4번 보기 한번 봐주세요. 예, 숲관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숲 구성원 모두 기능과 역할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종합적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종합적인 시스템 체크해 주세요. 이거는 종합적인 숲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합적인 숲관리 종합적인 시스템이란 말이 나왔어. 그러면 종합적인 숲관리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로 연결시켜서 구분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2번 문제 정답 2번이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식조림에 관계되는 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예, 이 미식조림에 관계되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미식조림 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할 거냐 그걸 한번 얘기해 보자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밀식조림에 관계되는 인자 우선 첫 번째로 생산재 규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소경제를 생산할 거냐 대경제를 생산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소식 밀식 중에 선택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소경제 생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밀식을 하는 게 좋고요. 대경제를 빨리 생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다. 그러면 그때는 소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리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굉장히 교통이 불편한 오지림이다. 그렇다면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관리해주고 여러 번 간벌 작업하고 벌채하고 운반하고 하는 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오지림의 경우에는 목재 운반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가 힘드니까 그냥 소식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임지의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임지가 굉장히 비옥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소식을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땅에서 수분 양분 굉장히 잘 흡수하면서 쑥쑥 빨리빨리 잘 자랄 테니까 그래서 비옥하면 소식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임지가 오히려 비옥하지 못한 조건이면 지력이 낮은 조건이면 오히려 밀식을 해야 합니다. 지력이 낮은 조건이면 밀식을 해서 조기 폐쇄 한마디로 빨리 수관 울폐가 되게 해줘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빨리빨리 수관 울폐가 됐다. 그러면 토양 수분 날아가는 것도 좀 막아주겠죠? 이 토양에 있는 흙들 바람 때문에 막 날아가는 것도 좀 줄어들겠죠? 거기에다가 잎, 가지 이런 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끈적끈적한 점질 물질이 나오면서 토양 입자를 붙여줘서 토양의 구조도 좋아지게 해주겠죠? 거기에다가 그런 가지, 잎 이런 게 완전 분해됐어요. 그러면 토양의 양분을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력이 안 좋을수록 밀식을 해서 조기 폐쇄되게 해주자 이렇게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종의 성질도 고려해야죠. 수종의 성질, 음수냐 양수냐 이런 거를 고려하자는 얘기예요. 원래는 양수는 소식하고 음수는 밀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소식을 했을 때 옆으로 나오는 측지가 굉장히 굵게 나오고 형질이 나빠지는 수종이라고 한다면 그런 애들은 양수라고 할지라도 밀식을 해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하류수들이 좀 그런 데에 속하고요. 침엽수 중에서는 소나무와 해송이라고 하는 애가 양수이지만 밀식을 해주는 그런 애들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밀식해줘야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해의 다소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노무사정, 그리고 산림 소유자의 경제 사정도 고려해야죠.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미식 조림에 관계되는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령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2번입니다. 예, 이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분을 구성을 하는 인목의 연령이 아주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령님입니다. 예, 이런 이령님에서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벌채하죠. 예를 들어서 5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벌채한다거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벌채합니다. 그리고 벌채하는 방식은 우량한 나무를 선택해서 벌채하는 택벌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가 되죠. 그러면 이령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5년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들어가서 벌채를 하니까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임목 경영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량한 나무를 선택해서 벌채하는 택벌 작업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벌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방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주기적으로 벌채를 할 때마다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나무가 있으면 그런 애들도 같이 제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채 작업을 할 때에 시장성을 생각해서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는데요. 시장 상황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조금 덜 벌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에는 좀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뭐 벌채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들 안 다치게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령님은 작업하는 측면에서는 신경 쓸 게 많고 좀 까다로워요. 그런데 생태적인 측면에서는 이령님이 좋대요.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동령님 같은 경우는 이령님과는 반대로 작업하는 건 완전 편해요. 동령님은 그죠? 동령님은 작업하는 건 편한데 생태적인 측면에서는 꽝이에요. 이건 기본으로 깔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령님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벌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벌기 50년이다 그러면 50년이 되었을 때 싸그리 다 자르는 개벌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동령님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위 면적당 많은 양의 목재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동령님 같은 경우는 숲을 이루고 있는 임목의 연령이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산한 목재의 규격이 비슷비슷하다고요. 거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작업하는 게 굉장히 편하다고 했죠. 이령님보다, 그렇죠? 이령님보다 작업하는 게 편하다 보니까 재벌, 감벌 막 이런 것도 좀 쉽게 좀 잘 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육림 작업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아주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감벌도 했죠. 여러 가지 육림 작업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되는 원목의 질이 좋겠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 2번 같은 경우는 이령님이 아니라 동령님, 동령님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예, 숲가꾸기 목표 설정 및 계획에 필요한 주요 인재 중 기술 목표에 해당하는 것은 벌기령과 수종 선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술 목표에 해당하는 것은 벌기령과 수종 선택이 아니고 재적 생산과
제조업 생산과 재질 향상 경제성 구체적으로 시간 인력 같은 이런 경제성을 제고하는 것 이런 것이 기술목표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파트 1을 보시면 숙각국의 목표 설정 및 계획이 필요한 주요 인자라고 해서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 있냐면 작은 동그라미가 있고 이 작은 동그라미가 좀 커다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고 얘는 더 커다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갔고 이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그거 가지고 답 찾으시면 돼요. 제가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그림에서 제일 조그만 동그라미 안에 있는 내용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제일 조그만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 이게 기술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목표보다 조금 더 커다란 동그라미는 경영 목표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경영 목표 이거에 해당하는 사항이 4번 보기에는 벌기령과 수종 선택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벌기령과 수종 선택은 경영 목표입니다. 그리고 경영 목표보다 더 커다란 동그라미는 경제 목표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제 목표보다 더 커다란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재반 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동그라미도 이런 거 일일이 다 못 외워요. 우리는 기술 목표 요거 요 한 가지 요 한 가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된다고요.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정답 4번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령님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정답 4번입니다. 일단 1번 2번 보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 치수림에 대한 설명이죠. 1번 2번은 치수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3번 보기는 장령님에 대한 설명이네요.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그죠? 4번이네요. 이 사항은요 우리 교재 파트 1에 동령님에서의 생육 단계와 숙각국이 작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엄청 중요한 표가 있잖아요. 그 표의 내용을 가지고서 답을 찾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령님에서의 생육 단계가 어떻게 구분이 돼요? 동령님에서의 생육 단계가 우선 첫 번째로 치수림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유령님 그리고 세 번째가 장령님 그리고 네 번째가 성숙님 이렇게 들어가죠. 이 치수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 보기에 써 있어요. 인분이 시작될 때부터 인분 울패 직전까지의 단계가 치수림이고요. 그리고 이 치수림 시기에는 치수무육이라고 하는 숙각국의 작업들이 실시되는데 구체적으로 속가죽이 보식 혼효 외에 또 풀배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치수림 시기에 숲을 가꾸는 목적은 숲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숲 가꾸는 방법으로는 인공갱신과 천연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유령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유령님 같은 경우는 인분 울패가 시작될 때부터 인분 울패가 시작될 때부터 흉고직경 6cm 이상인 우세무기 인분 내 50% 이상일 때까지의 단계 이 단계가 유령님 단계입니다. 그죠? 그러면 유령님 단계 같은 경우는 인분 울패 시작될 때부터 이것만 딱 봐도 아, 그럼 울패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아래에 있는 잎들, 가지들 그런 것들이 막 깔려 있겠네 깔려 있는 애들이 있겠네 햇빛 못 받고 이런 애들이 생겼겠네 그러면 아래에 깔려서 햇빛도 못 받고 공간도 찡기고 그런 애들은 당연히 못 견디고 죽는 애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 유령님 단계 이때 고사지가 생기고요. 임관층의 분화가 시작이 되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숫자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기로 나온 거 고사지 발생하고 임관층 분화가 시작된다 이것까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로 유령님과 관련해서 이런 숫자들 얘네는 확실하게 다 암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의 거는 중요하게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좀 이런 생각 냈고요. 아무래도 이 표의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돼요. 계속 나와야 되는 사항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령님 시기에 숫가꾸는 목적은 경쟁 조정의 목적이고, 그리고 유령님 시기에는 어린 나무가 꾸기라고 하는 것이 실시가 되죠. 그 굉장히 특징적인 사항으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린 나무 가꾸기라고 하는 것이 유령님 시기에 실시된다. 그리고 장령님 시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시기예요? 흉거직경 10cm 이상인 우세목이 인분의 50% 이상일 때의 인분, 이게 장령님이에요. 장령님 시기는 숫가꾸는 목적의 형질 조정이고, 장령님 시기에 미래목 선정 및 보육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그런 작업이 실시되죠. 미래목 선정 및 보육이라고 하는 것이 장령님 시기에 실시가 되고요. 그리고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도 장령님 시기에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성숙님이라고 하는 것은 흉거직경 18cm 이상인 우세목이 인분의 50% 이상일 때 인분이에요. 그리고 이 단계는 수학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꾸는 목적이고, 가꾸는 방법 역시 수학 그리고 차세대 갱신 준비 이런 작업이 들어갑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이 됩니다. 예, 순님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한 가지 수종으로 구성이 된 숲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순님이랑 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헌혈임이라고 하는 거 있죠. 혼혈임 같은 경우는요, 뭐 다양한 수종이 같이 살고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혼혈임은 침엽수랑 활엽수랑 다 같이 살고 있어 막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3번 내용, 숲님 내 기후상태 변화폭이 좁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숲 내의 기후상태의 변화폭이 좁은 것은 숲님의 특징이 아니고요, 혼혈임의 특징입니다. 7번의 정답 3번입니다. 네, 그러면 이 혼혈임이라고 하는 거, 혼혈임이라고 하는 거 그냥 제가 그림을 그냥 단순화 시켜가지고 한번 그려볼까요? 혼혈임 같은 경우는요, 다양한 수종이 같이 살아요. 침엽수, 하렵수 막 같이 살아요. 이런 곳이 이제 혼혈임이라는 거죠. 단순화 시켜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 볼 수 있어요. 이런 곳이 이제 혼혈임이다라고 보자고요. 그런데 만약에 엄청 뜨거운 햇빛이 쨍쨍 내릴 때는 여름철이다. 그러면 뜨거운 햇빛이 이렇게 내려올 때 이 햇빛이 혼혈임에서는 요 수간 거치고 또 요 수간도 거치고 요 수간도 거치고 요 수간도 거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뜨거운 햇빛이 이런 수간들에 의해서 차단됐다는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그렇게 여러 이 나무들의 수간을 거치고 햇빛이 여기 아래로 내려오면 그런 조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조건에서는 이제 아무리 뜨거운 햇빛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뜨거운 힘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로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더운 여름철이라고 하더라도 이 혼혈임 안에서는요, 좀 덜 더워요. 덜 더워. 뜨거운 햇빛을 이 수관들이 차단을 해주니까. 그리고 추운 겨울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추운 겨울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찬바람 같은 것도 많이 불잖아요. 그런 찬바람도 불고 그런 조건일 때에 혼혈임은요, 찬바람 분다라고 보면 이 수간, 이 수간, 이 수간, 이 수간, 이 수간 이런 수간들이 찬바람도 막아주겠네. 그러면 엄청 추운 겨울철도 덜 춥겠네요. 그래서 더운 여름철도 혼혈임은 조금 덜 덥고 추운 겨울철도 혼혈임은 조금 덜 추워요. 그래서 혼혈임이 기후상태의 변화폭이 좁은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리고 1번 보기 한번 봐주세요. 어떤 조건일 때 수님이 형성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음수수종이 다른 나무에 피음을 줘서 경쟁에 이길 때 수님이 형성되죠. 거기에다가 기상조건이나 토양조건이 아주 극단적인 조건일 때에도 수님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양조건이 아주 강한 산성 조건이나 강한 알칼리성 조건이다. 그러면 그렇게 극단적인 산성, 극단적인 알칼리성 그런 조건에서 견딜 수 있는 애들만 살아남겠죠? 그런 조건일 때에 또 숲님이 형성이 됩니다. 그 외에도
산불이 나서 산불 후에 양수의 주님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종자에 굉장히 많은 양의 저장양분을 축적해서 다른 수종에 유효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나무가 수님을 형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종이 같이 살고 있는 혼유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작업하는 측면에서는 수님이 편하죠. 그렇지만 생태적인 측면에서는 꽝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혼유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작업할 때 신경 쓰이는 게 많아. 여러 가지 수종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얘는 얘한테 맞게, 쟤는 쟤한테 맞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혼유림은 작업할 때는 신경 쓰이는 게 많고 좀 피곤해요. 그렇지만 생태적인 측면에서는 혼유림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것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7번 정도 3번이고요. 8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숲가꾸기 작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입지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답 4번입니다. 우리 이거 숲가꾸기 작업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입지 종류는 총 6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기에 3개는 있으니까 나머지 3개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적 입지라고 하는 것과 기술적 입지 그리고 법적 입지 이렇게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러면 정책적 입지 이거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사회적 의무 이게 정책적 입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정책적 입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입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헷갈리지 마시라고 강조를 드렸었어요. 법적 입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산림법, 관련 법규 이런 게 법적 입지예요. 법적 입지는 아예 대놓고 법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책적 입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림법 및 관련 법규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게 그럴듯해요.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반드시 구분하세요. 그리고 기술적 입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업장비 배치라거나 아니면 개인별 숙련 상태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딱 봐도 장비, 뭐 숙련 상태 이건 뭐 기술적 입지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1번 보기에 있는 자연적 입지 볼까요? 이 자연적 입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형, 기후 조건, 뭐 토양 조건 이런 것들이에요. 일부러 안 외워도 그냥 내용 보면 당연히 자연적 입지 내용이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경제적 입지, 이건 돈이랑 연결시키세요. 경제적 입지라고 하는 것은요, 산주나 산림관리자의 재정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번에 있는 관리상 입지, 이거 같은 경우는 산주나 산림관리자가 한 장소의 산림을 계속 관리하고 경영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정답 4번이에요. 9번으로 가볼게요. 수목의 호흡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입니다. 형성층의 조직은 외부와 직접 접촉하지 않지만 호기성 호흡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형성층의 조직은 외부와 직접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산소의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기성 호흡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같이 헷갈리지 않게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뿌리의 호흡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뿌리 같은 경우도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뿌리 같은 경우는 산소 호흡을 한다. 뿌리는 산소 호흡, 그런데 형성층은 혐기성 호흡, 이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기를 보시면 음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음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보다 광보상점과 광포화점이 낮은 특성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양수보다 최대 광합성량이 적어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 입장에서 플러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가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거야 간단하게. 그죠? 그러니까 식물체 입장에서 광합성은 플러스고요. 호흡은 식물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소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식물체 입장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그런데 음수 같은 경우는 양수보다
플러스값 만들어내는 양이 적어요. 그렇지만 소모하는 양도 적어. 그래서 그늘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굵은 가지나 수가 내어본 숲이 형성층 주변 조직에서 주로 일어나죠. 이거 같은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생리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부분, 거기에서 호흡이 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실의 호흡에 대해서 또 보기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과실 호흡은 결실 직후에 가장 높고 쭉쭉쭉 내려가다가 성숙 직전에 다시 호흡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흡 급등형 과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흡 급등형 과실은 성숙 직전에 이렇게 호흡량이 증가할 때 에틸렌 생성량도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 급등형 과실은 완전히 성숙 직전의 호흡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에틸렌 생성량도 높아진다. 같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과실의 호흡하고 같이 또 알아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종자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종자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가 자라고 있는 기간에는 높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성숙하게 되면 감소한다라는 거. 종자랑 과실 구분해 주세요.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나무과 수종의 꽃이 달리는 위치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 2번입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소나무과 수종에서 암꽃은 활력 있는 가지, 탄수화물 공급 잘 받을 수 있는 가지, 거기에 암꽃 달리고 수꽃은 좀 활력 약한 가지, 탄수화물 공급 많지 않은 가지, 그런 데에 수꽃이 달린다. 그게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정답이 2번인 거예요. 수꽃 달리는 위치는 수관 아래쪽 활력 약한 가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암꽃 같은 경우는요. 수분 수정되고 나서 과실과 종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암꽃이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 공급을 잘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암꽃이 활력이 큰 역지에 달려요. 암꽃이 아주 왕성하고 탄수화물 공급을 잘 해줄 수 있는 데 달린다고요. 그런데 수꽃 같은 경우는 그냥 화분만 주면 활력 끝이거든요. 그래서 수꽃 같은 경우는 그냥 수관 아래쪽에 활력 약한 가지 뭐 그런 데 달리는 거예요. 정답이 2번입니다. 11번 가볼게요. 목본 식물의 수액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2번입니다. 일단 목본 식물의 수액은 엄격하게 구분을 하자면 목부 수액과 사부 수액으로 커다랗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목부 수액이라고 하는 것은 증산류를 타고 위쪽으로 쭉쭉 상승하게 되는 도관 내의 수액인 것이고요. 사부 수액은 사부를 통해서 이동하는 그 탄수화물 이동액, 그게 사부 수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수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로 목부 수액 기준으로 주로 얘기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부 수액이 사부 수액보다 더 묽은 유액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부 수액 같은 경우는 토양에서 흡수된 물이 점점점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도관으로 들어와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목부 수액은 토양 수분이 흡수돼서 도관으로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목부 수액은 희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목부 수액이 사부 수액보다 더 묽은 용액입니다. 그리고 목부 수액 같은 경우는 pH가 산성이고요. 사부 수액은 pH가 알칼리성이다 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인데요. 여기 소나무 목부 수액 중 질소화합물로서는 암모늄 테나질산 테질소가 가장 많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2번 이게 틀렸어요. 일반적으로 목본 식물의 수액에서 목부 수액 얘기하는 거예요. 목본 식물의 목부 수액에서는 질소화합물로서는 암모늄 테나 질산테질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게 검출되냐면 아미노산과 유레이드라고 하는 것이
검출이 됩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목본 식물의 목부수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2번 틀렸어요. 이건 목부수액 중에서 질소함으로써 암모늄태나 질산태질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아미노산, 유라이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목본 식물의 목부수액에서 발견된다고요. 그런데 아주 특징적으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소나무의 목부수액에서는 질산태질소 자체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소나무 같은 경우는 질산 환원작용이 뿌리에서 일어나는 애니까 소나무는 질산 환원작용이 뿌리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목부 수액에서 질산태질소 자체가 발견이 안 된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면 질산 환원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소나무가 토양에서 질산태질소를 흡수했다. 그러면 이 질산태질소가 소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에서 암모늄태질소로 바뀝니다. 이렇게 토양에서 흡수된 질산태질소가 암모늄태질소로 바뀌는 현상 이런 게 질산환원작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소나무는 이런 작용이 뿌리에서 나타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 2번이고요. 12번으로 가볼게요. 수목의 내건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예,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어야지 되냐면요. 참나무류는 일반적으로 뿌리의 건조인내성이 줄기보다 높다. 이렇게 바뀌어야 맞는 문장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예, 참나무류는 뿌리의 건조인내성이 줄기보다 높아서 지상부의 줄기가 말라 죽은 후에라도 뿌리에서 금맹아가 생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건성이 있는 수목은 건조한 조건에서 견딘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애들은 건조한 조건에서도 물을 찾아서 잘 먹을 수 있는 기작이 발달되어 있어요. 물 찾으러 가는 기작 발달되어 있어. 그래서 뿌리가 깊고 넓게 자리 잡는다는 얘기예요. 심근성이란 얘기죠. 1번 보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 몸에 들어온 물을 안 잃어버리는 기작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2번 보기 내용이죠. 이 2번 보기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에서 건조 저항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건조 인내성 아예 보기에 딱 써있죠. 그리고 소나무가 아주 내건성이 좋은 대표적인 수종이죠. 그래서 그 소나무가 내건성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로 이렇게 내 몸에 들어온 물 안 잃어버리는 기작이 발달됐다라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4번 보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번 문제 정답 3번이고요. 예, 13번 가볼게요. 산림 토양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산림 토양의 공급률은 농지 토양보다 크죠. 혼효 인분은 단순 인분보다 공급률이 작다가 아니라 큽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 4번입니다. 아무래도 이 식물들은 땅에서 뿌리가 자리를 잡을 때 토양 이렇게 막 붙어있는 토양 있죠. 그런 붙어있는 그런 토양들을 막 벌리면서 뿌리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벼보리, 밀 이런 애들이 사는 농지 토양하고 뿌리 깊고 넓게 자리 잡는 나무가 사는 산림 토양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당연히 뿌리 깊고 넓게 자리 잡는 이런 산림 토양이 나무의 뿌리들이 훨씬 더 깊고 넓은 부분을 벌리면서 자리 잡았다는 얘기니까 산림 토양이 공급률이 더 크겠구나. 그죠? 그리고 혼효 인분 같은 경우는 심근성, 청근성 애들이 같이 살아요. 그러면 심근성, 청근성 애들이 같이 산다라고 한다면 혼효 인분에서는 윗부분, 아랫부분에서 다 골고루 뿌리들이 자리 잡기 위해서 다 토양을 다 벌리면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유 인분이 단순 인분보다 공급률이 큰 것이죠. 정답 4번이에요. 그럼 1번 한번 봐주세요. 1번 보기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공급이 많은 조건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대공급이 많은 조건은요. 굉장히 좋게 표현을 한다면 투수성이 좋고
통기성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좀 안 좋게 표현을 해본다면 수분과 양분 보유력이 좋지 않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수분 양분 보유력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그런 조건에서 살 수 있는 애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구조를 가진 살인 토양은 침식, 다밥 이런 거에 전화성이 높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식물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구조는 어떤 구조라고 이론 수업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드렸냐면 입단 구조라고 하는 게 좋은 구조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입단 구조 같은 경우는 입단 구조는 조그만 알갱이들이 모여서 커다란 알갱이가 돼요. 조그만 알갱이가 모여서 커다란 알갱이가 돼요. 그리고 이쯤 커다란 알갱이들이 모여서 더 커다란 알갱이가 돼요. 이런 게 입단 구조예요. 그러면 이런 소공국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대공국에는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입단 구조가 형성이 되면 수분 조건, 공기 조건이 다 좋아요. 그래서 입단 구조가 식물 생육에 좋은 구조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13번 정답 4번이고요. 14번 가볼게요. 수목 체내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여러 번 출제가 되었었던 사항이에요. 탄수화물의 축적을 농도로 표시하면 지하부의 농도가 지상부보다 높죠. 그래서 뿌리가 중요한 탄수화물의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정답 1번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농도로 표시를 하면 지하부 농도가 지상부 농도보다 높다. 그래서 뿌리가 중요한 탄수화물 저장소 역할이다. 정답 1번이고요. 그리고 농도하고 양은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양 기준으로 얘기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점점 수목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상부의 무게가 지하부 무게보다 더 빨리 증가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총량은 지상부에 많아요. 양은 지상부, 농도는 뿌리.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이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답 1번이 됩니다. 그리고 2번 보기 진짜 중요한 거죠. 사부 조직을 통해서 운반되는 탄수화물 성분은 비환원당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런 내용이 만약에 시험에 나왔는데 틀렸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사부 조직 통해서 운반되는 탄수화물 비환원당 이거 필수로 밟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보기도 기출된 내용이에요. 지금 요 14번 문제는 전부 다 중요한 것들 전부 다 기출된 사항들로 구성이 됐다고요. 만약에 요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정답 1번이고요. 1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질산환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이미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답 4번이죠. 여기 써 있잖아요. 소나무 같은 경우는 질산환원작용이 뿌리에서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정답 4번이에요. 그래서 소나무는 일단 질산퇴질소가 적은 토양에서 자라요. 왜 그러냐면 토양, 산림 토양 좀 산성이니까 산성 조건이다 보니까 질산퇴질소가 좀 적은 토양에서 자라요. 그렇다고 해서 산성 조건인 토양이라고 해서 질산퇴질소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질산퇴질소가 적은 토양에서 자라면서 질산퇴질소 많지 않아도 흡수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흡수된 질산퇴질소가 소나무는 뿌리에서 암모늄 퇴질소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소나무는 질산 퇴질소가 적은 토양에서 자라면서 질산 환원 대사가 잎이 아니라 뿌리에서 일어난다. 정답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 3번에 있는 것처럼 루피늄은 뿌리에서 도꾸마리형은 잎에서 질산 환원 작용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렇게 잎에서 질산 환원 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은요. 질산 퇴질소가 흡수되어서 그냥 질산퇴질소의 형태로 잎으로 이동된 후에 잎에서 암모늄퇴질소로 바뀌는 거. 그게 잎에서 질산환원작용이 일어나는 독거마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나무는 뿌리, 이거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답 4번이에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1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